안녕하세요. 그린 그리는 요한입니다. 네, 오늘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this is John and welcome to my channel, John's Drawing Talk. Let's start today's live drawing.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 위드로 이제 과제를 그려볼 건데요. 이번 주 위드로 그 주제는 교통수단 그리기예요. 네. 교통수단도 뭐 여러 가지 자유롭게 선택을 할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여기 보이는 그 증기기관차 좀 오래된 것들을 계속 마음에 들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증기기관차를 좀 골라서 한번 그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재료로는요. 네, 그래파이트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파이트고 스케치북은 네, 요즘 제가 수업에서 좀 드로잉이라든지 그런 간략한 수채라든지를 좀 그려보고자 할때 사용하고 있는 캔손 엑셀 워터컬러 페이퍼. 이게 중목인가요? 콜드프레스. 네, 중목이고요. 300g이긴 한데 얘는 다좀 물이랑 좀 친한 재료는 아니에요. 동동 뜨더라고요.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파이트가 수용성이긴 한데 수채 물감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수채 물감용 붓을 쓰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채 물감용 붓은 아니고, 네. 물붓으로 그려보려고 해요. 다만 여기 있는 물을 짜서 쓸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물을 지금 저는 물을 받아서 그냥 얘를 붓처럼 압력을 가하지 않고 붓처럼 쓰려고 합니다. 그래파이트는 굉장히 좀 강해요, 재료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살짝 보셔야 됩니다. 일단 분위기를. 은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프레임부터 해볼까요? 프레임을 사각? 완전 사각으로 하긴 좀 심심할 것 같고. 은실님이 예전에 이 종이를 좀 쓰셨을 거예요. 캔손 엑셀 워터컬러 페이퍼입니다. 자, 뭐 눈높이다 뭐다 하는 부분은 항상 우리가 이제 뭐그 도시를 그리거나 약간 인공물을 그릴 때는 항상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그렇다고 눈높이를 너무 뭐 칼처럼 그릴 필요는 없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뭐 건물이라든지 상관관계가 좀 별로 없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눈높이를 보면서 그냥 여기 앞에 프레임하고 뒷 프레임이 약간 좀 비슷하게 닿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그래서 뭐 그런 쪽을 생각해서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너무 내려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스케치와 동시에 좀 풀어주는 그런 식.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조금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블렌딩 안 돼요, 수채 물감으로는. 근데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수채화 연습을 그래파이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재밌는 재료인데요. 그래파이트로 수채화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수채 물감이랑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약간 다르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확실한 드로잉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이런 기차 안에 있는 살짝 이렇게 네거티브로 뭔가를 남겨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랑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원형 있잖아요. 원형의 그런 관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조금 항상 원을 그릴 때 상당히 어렵죠. 자, 일단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그냥 도화지가 아니고요. 캔손 워터컬러 페이퍼요. 이건 은실님이 예전에 쓰셨던 종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인 수채화 종이로는 쓰지 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드로잉용으로 쓰시거나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여기에 아직 많아요? 자, 여기가 조금 빈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찍어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안 되네요, 잘. 벌써 이게 이제 수채화랑 다른 점이 블렌딩이 조금 달라요. 수채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블렌딩적인 그런 부분일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자, 일단. 조금 사이즈를 줄이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큰 덩어리를 빨리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났으면 좋겠는데, 이 위에를 제가 조금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없죠? 공간이. Hello, 아니야. Nice to meet you. Long time no see. 이렇게. I'm painting a steam train today.
When I was young? Not young. When I was a child? Yeah. I think I watched this train. Not now. Definitely. 저 어릴 때 봤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실제 운행하는 거를 봤던 건지 뭐 그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운행은 안 했겠죠. 당연히 제가 그렇게 나이가 엄청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일단 덩어리로 위치들을 좀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쪽은 저는 약간 네거티브로 좀 그러면 어떤가 좀 생각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풀숲인데 네거티브 페인팅으로 좀 잡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거티브 페인팅으로 잡는 건 이렇게 우리가 배경과 오브젝트를 넘나들면서 잡아준다는 의미예요. 자, 이쪽에 상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니아, in your country, do you remember this train? I think in your country also, there were some history about this kind of steam train. Definitely, it won't work now. 자, 일단 이렇게 됐어요. 에첨님,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래파이트 재료로 그려보고 있어요. 그래파이트로 그릴 때도 수채물감으로 그릴 때도 중요한 것은 네, 명도와 그룹군 그런 이제 그림의 기본 룰들은 다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이게 좀 블렌딩이 쉽지가 않아요. 자, 저쪽에 조금 가볍게 이쪽에는 이제 수풀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더라도 좀 가볍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약간 이쪽에서 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거티브를 활용을 하긴 하는데 조금 약할 겁니다. 여기만큼 대비를 뭐 강하게 줄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페인팅을 조금 시도를 해주시는 것은 좋아요.
요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빛에 대한 어떤 윤곽들이 보이죠? 이쪽으로 빛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빛이, 저는 이제 계속 그리면서 빛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빛 느낌이 잘 표현되면 어떤 재료를 쓰더라도 일단,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위로 조금 공간을 못연게 아쉬워요. 그라파이트가 먹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뭐랄까. 저는 이제 그라파이트로 그릴 때마다 느끼는 그런 느낌은, 일단, 초콜릿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느낌?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이제 부분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마치 초콜릿, 진짜. 초콜릿으로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야. 이게 블렌딩이 쉽지 않다 보니까 안 되죠, 잘. 닦아도 이제 그 부분이 정확하게 그렇게 되진 않아요. 여기가 이 안쪽이 조금 오히려 밝은데, 그리고 여기 약간 조금 동그란 느낌이 잘 묻어나면 좋겠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원의 느낌들을 다 잡아주진 않을 거예요. 그 뉘앙스? 표현하려고 합니다. 대비를 내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라파이트를 사용해 보시면 좀 수채물감보다는 대비를 쉽게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라파이트의 특성이자 뭐 강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분명히 수채 물감과는 다릅니다. 그 부분만 아시고 그라파이트를 재밌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묘사들은 항상 밝은 쪽을 먼저 좀 해주시고요. 유화나 그 아크릴화랑은 좀 다릅니다. 이제 그 일단 수용성 같은 계열, 특히 투명성을 조금 어느 정도 간직하고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계열의 재료들은 뭐 일단 대표적으로 수채물감이 있겠고 수채 색연필도 있겠죠. 그런 재료들은 밝은 곳에 좀 먼저 들어가줘야 돼요.
네, 초콜릿 같은 개념으로 크리미합니다. 그라파이트를 단색으로 저는 많이 써요. 지금 옆에 보시면 여기도 색이 좀 있죠? 색이 있는 부분들도 써보긴 했는데, 저는 단색 느낌이 그라파이트의 그런 장점들을 오히려 좀잘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채색 버전도 독특합니다. 독특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라파이트 있으신 분들은 채색 버전으로도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단색 느낌을 좀더 좋아해요. 그라파이트 쓸 때. 그래도 너무 이렇게 뭐 빛나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묘사를 좀 해주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어두움을 확실하게 좀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라파이트는. 그래서 필요한 영역의 어둠은 극대화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것은 어떤 장점도 될수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죠. 본인이 원하는 그런 묘사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말해놓고 보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는 사람의 예,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맞습니다. 어떤 재료를, 그 재료의 특성을 본인이 원하는 그림에 녹여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토마스가 공포의 대상이 돼 있어요? 아, 그게 왜, 그 귀여운 토마스가 공포의 대상이 됐죠? 네, 그런, 참, 토마스를 좋아했던 그런 아이들이 보면은, 동심 파괴겠네요? 토마스가 공포물이 되다니 상상도 못한 조업인데 네. 뭐 창작 세계에서 뭐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동심은 좀 지켜지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일이 있군요.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동심 파괴되는 거 아니야? 아들과의 추억인데. 저는 이제 토마스 세대는 전혀 아니긴 한데. 아들과의 추억이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뭐 기계류 있잖아요. 뭐 우리가 얘 시간을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죠, 사실. 네. 있는 것, 어떤 그룹군을 묘사하는 수준으로만 삼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 정확한 기계 이름을 또그 역할을 다 아는 것은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까지를 표현할지를 항상 또 선택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를 눈높이를 잡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예, 여기 그림에서도 내려가기도 하고요. 조금 그렇게 판단을 해볼게요.
제일 하이라이트 완전히 없애지는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뭐든 이렇게 그리시면서 항상 네거티브 페인팅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 뭐 엄청나게 뭐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 다 그려 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있다 흔적만 열심히 남겨 주십시오. 뭔지 모를 흔적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할 필요도 사실 없긴 해요. 혹시 안 써보신 분이 있다면 이 재료를 꼭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드로잉 재료예요. 자, 저 멀리는 살짝 좀 약하게 터널 투시라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돼서 색감이나 질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재료예요. 요새 초등학교에도 동요는 없어요? 정말요? 안 부르나요? 동요를 안 불러요? 그럼 뭐 부르죠? 자, 지금 보시면 디테일이 들어가고는 있는데 이 디테일이 정확하게 맞는 디테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디테일을 넣어줄 때 꼭 완전히 정확한 디테일을 넣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이 정확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차피 창조를 하고 있는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원본과 정확한 부분을 가지고 와 정말 똑같이 그렸다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본과 똑같은 게 좋은 그림인 것은 보통 이제 그 극사실주의 그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 외 그림은 원본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극사실주의 그림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즘 제 그림이 이제 워낙 원본과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뭐 그렇게 원본 진짜 뭐 사진처럼 잘 그리셨겠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좀
잘은 없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혹시 들었다. 사진처럼 잘 그리셨네요. 그러면 아 이거 내가 너무 디테일을 팠나?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죠. 팀 트레인. 세공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시죠? 기차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뭐, 네. 여기에 있는 뭐 번호나 그런 거는 뭐 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팀 트레인. 왜 잘 안 보이지? 자,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어반에 나가셨는데 이런 풍경을 보셨다고 하면, 네, 그라파이트가 있거나 한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라파이트를. 그라파이트가 굉장히 재밌는 재료예요. 그래서 안 쓰신 분들은 꼭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금만 더 어둠이 살짝 묻어났으면 좋겠네요. 네거티브를 조금 더 살려주려는 의도입니다. 자, 요렇게 그려봤습니다. 전 잘 그렸다 보다는 귀여워요. 동화 같아요 란 말을 듣습니다. 네, 세공쟁이님 또 그림이 또 그림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나 봐요. 그렇게 된다면 네, 또 이제 스타일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확립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개성이 있는 스타일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는 조금 예, 결이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예. 뭔가 우리가 원본을 항상 자신의 구미에 맞게 그림 감독으로서 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땡큐 라니아. Yes, it was really fun to paint. If you haven't tried this material, it's an art graph, graphite. So you can search with this initial art graph. It's a Portuguese. 정확하진 않은데. It's from Poland, I think. 전 아무 말도 못 들어요. 왜 그러세요, 은신님? 오픈 책방에서도 그렇고 인스타에서도 그렇고 은신님 그림 굉장히 개성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말인데. 네. HM님도 사진과 똑같아요라는 말 듣는 거는 조금 그러시죠. 자, 오늘도 재밌게 그려봤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라파이트로 그려본 증기기관차입니다. 네.
또 수채화랑은 분명히 느낌이 다른 재료이기 때문에 한번 꼭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게 그렸고요. 저는 또 다음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oday's live.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ask and leave your questions below the uploaded video. I normally do during live at 9 p.m. EST. So if it's possible to join, please come. I welcome you. Let's paint together.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my channel and click like and also alarm bell button. I will see you in the next live. Bye bye. Have a nice day. 써보고 싶어요, 재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진짜 재밌어요. 꼭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요. 멋집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재밌게 그려봤습니다. 자, 요 스케치북은 지금 가성비, 제가 이제 수업하고 할 때 정말 그 메인 그림 외에 조금 드로잉용으로 좀 필요한 종이가 있는데 기존에는 MBMRC 스케치북을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왔던 분량이 다 떨어져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이제 간단하게 수채 느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검색을 해 봤었던 스케치북이에요. 재밌게 쓰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썸네일 용으로 드로잉 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또 설명드릴 때도 요걸로 쓰고 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메인 수채화를 그리기엔 아주 네, 어려움이 있는 종입니다. Bye,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혹시 하지 않으신 분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또 다음 라이브에서 재밌게 또 함께 그림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이브 종료하겠습니다.